네가 너무 야.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야. 빵! 빵! 오케이. 파이팅! 가보자! 가보자. 난 긴장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지우 화낼 때 긴장되네요. 근데 엄마들이 평소에 밥 못 먹는 이유를 알겠네요. 그렇지. 옆에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. 그럼 애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야. 네가 엄마고 내가 아빠야. 아빠는 벌써 밥을 다 먹었잖아. 아빠들은 날로 먹는 거야. 그렇죠. 에? 아, 왜냐면 온갖 정성을 다 했거든. 형. 진짜 형님.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했는데 아이들 안 먹잖아. 똥이래. 야, 그래서 이 참 그 부인들이 그만해. 결론을 내렸어. 다 버려. 아이들은 우리의 적이야. 우리의 적이야. 적이라고요? 살 수가 없어. 살 수가 없어. 대병대보다 무서운. 무서운. 자, 그러면 우리 접시다. 자, 지금부터 우리가 동화책을 잘 읽어가지고 아이들 재웁시다. 아저씨들이 책을 읽어줄게요. 지우야, 아저씨가 책 읽어줄게. 옛날 너는 숲속에 옛날 너는 숲속에 엄마양과 일곱 마리 아기양이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얼굴이 너무 황하나? 이분인데 어린 영화 똥마이에요. 하루는 엄마양이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. 얘들아, 집 잘 보고 있으라. 야, 연기. 무서운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. 애기 양들이 대답했어요.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내 엄마. 따라해보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강아지 맞춰봐. 내 엄마. 하나, 둘, 셋. 강아지라고. 중동하고 맞는 목소리가 아니야. 그리고 아, 맞지 않아 목소리가. 그때 숲속에 사는 늑대가 숨었어.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. 이게 체인점 모집하는 거 아니지?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. 넌사야, 넌사. 빵! 빵! 애들은 나쁜 놈 나타나면 막 치는 거야. 선생님, 그 동화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졸려요. 그 책을 읽으니까 제가 막 졸린데요. 모린이는 어디 가나? 자, 이거 이제 관중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 지금. 여기서 우리가 공연을 계속 해야 되나? 아름죠. 자, 작가요. 중간이구나. 삼보 갈까? 어이야 가자. 그나마 지우 상태가 좋을 때 물렸어. 빨리 해야 돼요. 기분한테 물렸어. 살아났네. 정말 지우마저 없으면 우린 우리끼리 동화책 읽어주고 그렇게 잘한 거야.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네요. 갑시다. 세영이 기저귀 갈까? 기저귀 안 가도 되겠니? 기저귀 안 가도 될까요? 세영이 기저귀 한번 갈까? 냄새가 많이 나는데? 그만해. 내가 한다. 자. 내가 한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야. 다 들어봐. 기가 막혀. 이건 다 들어봐. 두더지 알아? 두더지? 두더지! 두더지 알아? 알아? 오케이. 아,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. 야.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. 이상한 일이? 에이구, 에이구, 이게 뭐야?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? 두더지가 소리쳤어요. 똥이 여기 턱 붙은 거야. 그렇지, 저렇게. 이게 뭐야?
똥이야. 잠깐 봐. 잠깐만, 잠깐만 올게. 그치? 똥이야, 그치?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막 그곳을 날아가는 비둘기에게 물었어요. 아니야, 내 똥은 요렇게 생겼는, 요렇게 생겼는데. 이렇게? 야. 똥장구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울어도 어쩔 수 없다, 기적이. 한번 달고. 달고. 아. 흠뻑 쌌네, 아주 그냥. 야, 너 모자이크 칠해야 돼. 어, 저게 뭐지? 어, 저게 뭐지? 잠깐만, 수영 잠깐만. 잠깐만. 아, 잠깐 금방 칠게. 금방 챙길게요. 알았어.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되새김질을 끝낸 소에게 물었어요. 소에게. 기어코 소 알아? 네. 진짜 알아? 그렇지. 소에게 물어보니까 소가 너 아니야. 내가 왜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 널게 이렇게. 아니 똥연기를 잡아야 돼. 이거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? 돼지!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저기 다 보이던데? 어, 여기 뭐야? 다 보였어? 아, 나 봤어? 우와! 돼지! 잘 생각해봐. 네가 이거 체력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걸 안 참은 거냐? 나 이거 체력이 쉬운 줄 아냐? 네가 살짝 이렇게 딱 해주면 내가 탁 채우면 좋잖아. 그치? 근데 딱 그래도 촬영하고 그냥 그래. 잘 생각해봐. 너는 다음에 너는 여기 누워만 있으면 돼. 다음에 제가 다 안 해주겠다고. 어? 그치? 네가 차려는 것도 아니야. 난 내가 널 해주겠다고. 샤워하자는 것도 아니고. 샤워하자는 것도 아니고. 그럼 네가 나 채워줄래? 내가 채워줄래? 생각을 해봐. 절충하자고. 야, 절충하자고.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만 알았어. 너는 가만히만 알았어. 너는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. 내가 나가서 할게. 그냥 너 그냥 편하게 긴장을 풀고 이런 뒤에 이렇게 있으면. 야, 이제 말할 때 그냥.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. 아, 이건 바로. 어, 이건 바로. 개가 한 짓이야, 개가. 어. 바로 정육점 집 개였어요. 야, 박수! 야. 박수! 야. 맛이 너무 몰라. 맛이 너무 몰라. 야. 빨리 차고 들어가자, 어? 나도 저 노래 부르고 싶어. 애기들 중 그런 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.